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보검 초기 부사관 하사 송지원입니다. 저는 이제 일과 후에 휴식 시간에 이제 잠을 청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거나 여행을 자주 놀러 가곤 합니다. 제가 잠수함을 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자친구와 떨어져서 많이 지내게 되는데 그만큼 기다려주는 여자친구에게 또 감사하고 유지야 사랑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보고함 전기관 대위 이동현입니다. 저는 장보고함의 자망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과 후에는 친구들과 놀거나 아니면 집에서 토익 공부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족들에게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옛날에 사고만 많이 치던 제가 이렇게 장성한 모습으로 크게 되었는데 이번 취업 때는 못 내려와서 너무 아쉽고 다음 선안에 무조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보고함 음탐장 원사 양정환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수중에서 들려오는 음파를 탐지, 식별,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일과 이후에는 주로 체력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우리 가족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못 뵌 지 너무 오래됐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보고함 전자중사 김성진입니다. 제가 도맡아 하는 일은 직별장을 도와 전자장비를 수리를 하거나 운용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근 후에 하는 일은 게임을 하거나 세차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임무가 멀지 않았는데 항상 기다려주는 여자친구와 뒤에서 항상 응원하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하고 가람아 사랑해! 안녕하십니까. 추기 부사관 하사 김영준입니다. 제가 도맡아 하는 일은 장비 수리 및 유지 보수입니다. 저는 일과 후에 게임과 영화 시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여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보고 함장 박창규 중령이라고 합니다. 이 별명은 2004년 림팩 훈련 시 우리 장보고함이 미 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의 군함들을 상대로 40여 회의 모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한 번도 들키지 않음으로써 퍼펙트 서브마린이라는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장보고함을 퍼펙트 장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보고함은 초대 승조원 및 역대 함장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 장보고함의 취역 30주년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이나 SNS를 통한 홍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힘 CEO로에서 장보고함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많은 분들께서 장보고함의 30주년을 축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장보고함 부함장으로 처음 장보고함에 부임했었습니다. 장보고함은 아주 역사적인 잠수함이었기에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벅찬 자부심을 느꼈었습니다. 지금은 이 역사적인 잠수함의 지휘관으로서 찬란한 역사를 계승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안병구 초대 함장님을 비롯한 인수 승조원들은 이역만리 독일 땅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장보고함의 성공적인 인수와 전력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지금도 장보고함 사관실에는 제가 정말 존경하던 역대 함장님들의 이름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제 이름이 이제 새겨지게 되어서 무한한 자부심과 또 그만큼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6년에 처음 잠수함 승조원이 되어서 현재까지 약 16년 정도 잠수함 승조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합훈련에서 항공모함을 비롯한 수많은 최신의 외국 함장들을 대상으로 모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들키지 않고 빠져나왔을 때 그 순간이 너무나 짜릿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함장의 권한은 크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함장의 책임은 무한합니다. 그 어떤 핑계도 함장에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영화들에서 나오는 상황들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장으로서 매번 항해 나갈 때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포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함장이 되고 나서 저희 가족들보다 우리 승조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보검 승조원들은 항상 함장을 믿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퍼펙트 장보고함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함장으로서 항상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힘내라 힘!